자, 문제에서는 로그 2에 n이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를 문자로 뭐 s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n은 2의 자연수승 또는 2의 s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니까 s 범위는 1 이상이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얘는 문제, 얘는 가에서 로그 2의 a는 정수라 그랬습니다. 정수를 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는 2의 정수승이고 이게 m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m은 정수니까 범위가 다양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등등등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나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로그 an이랑 이거 약분 가능하죠? 이건 줄여서 바로 적을게요. 로그 a에 n 곱하기 a의 제곱이 자연수라 그러는데 이거 로그 풀어보면 로그 a의 n 얘랑 연산하면 2가 나오죠? 2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랑 n 자리에다가 밑이 둘다 지금 2인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떤 성질이 어떤 힌트가 되느냐면 로그 a의 a 대신에 2의 정수 그 다음에 n 대신에 2의 자연수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s 앞으로 나오고 m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m분의 s 더하기 2가 자연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별 이상한 건 없죠. s가 자연수고 m이 정수예요.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a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fn의 함수에서는 n을 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f4가 3이야 이런 말이 뭐냐 그러면 n을 4로 결정하게 되면 이 개수가 3이 된다라는 말은 양수 a의 개수가 3개가 돼요라는 말이겠죠. 그럼 n을 결정하고 나서 가능한 a 개수는 몇 개지? 이게 지금 함수 fn의 의미인 거잖아. n을 결정을 하면, 그런데 어떤 n에서 그 함수값이 7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n이라는 개념인데, n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s가 결정이 되는 거랑 같은 의미잖아. n은 2s니까. 맞죠? a의 개수라는 말은 m의 개수랑 같은 개념이겠죠. 그럼 여기로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요쪽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함수 fn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n을 결정했을 때 a의 개수, n을 결정했을 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a의 개수라는 말은 여기에서 n을 결정 2의 s승이니까 s를 결정하고 나서 s를 먼저 정하고 나면 그게 만족하게 되는 뭐를 만족하는 7개가 되게 되는 a의 개수라는 말은 a 어디 갔나요? m이죠. a는 2의 m승이니까. m의 개수가 현재로서는 7개가 되어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s를 한번 결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S를 좀 만만한 거한6 정도로 해볼게요. 자연수니까. S를 결정했습니다. S가 6이에요. 6, 그 다음에 M은 모르겠어요. M 플러스의 2가 자연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M은 정수죠. 정수죠. 그럼 이 중에서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나마 자연수 형태가 되려 그러면 이 M이 뭐가 되면 될까? 6의 약수를 떠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런데 m은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6의 약수가 아니라 m을 떠올릴 때 얘는 뻘마 6의 약수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6의 약수 중에 뿔마 약수 중에서 양의 약수 한번 생각해 볼까? 양의 약수는 1, 2, 3, 6을 m 자리에다가 다 대입해도 얘 자연수 되잖아. 이건 다 돼요. 전부 다 성립합니다. 음수는 어떨까? 음의 약수 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자연수 아니죠. 마이너스 4 되잖아. 이게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2 해봐야 자연수 안 되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m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더해서 0이 되니까 얘도 자연수 아니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은 어떻습니까? 대입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2에서는 자연수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연습에서 우리가 알게 된게 뭐냐 그러면 양의 약수는 다 되고 음의 약수 중에서는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를 단 마이너스 s만 가능하더라. 음의 약수 중에서는 제일 큰거한 개만 되더라. 양의 약수는 다 되더라. 이게 우리가 연습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소리.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n이 7이다라는 말은 fn이 7이다 해서 알수 있는 게 n을 결정했을 때 s를 결정했을 때 s로 갈게요. s를 결정을 해서 그 개수가 m의 개수가 m이 7개가 돼요라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이 7개는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를 위에 연습한 걸로 보면 뭐가 될까? 양의 약수가 6개가 되고 음의 약수는 제일 큰거한 개가 되는 경우 이게 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양의 약수가 6개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어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 봤더니 한 덩어리에 5승 이렇게 되면 양의 약수 얘 6개잖아. 맞죠? 그다음에 어떤 수가 있는데 소인수 분해 해봤더니 p에 요거 6개 되는 경우는 p에 1승, q에 2승 이렇게 되면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해서 얘가 6개가 되는 경우겠죠.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한번 찾아볼까? 얘이 p에 5승이 제일 작으려 그러면 가능한 그 수라는 것은 2에 5승이 제일 작죠. 그다음에 p의 1승, 뭔가의 1승, 뭔가의 2승으로 만들어지는 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2승이 더 작으면 좋으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의 형태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32랑 12 중에서 더 작은 거는 10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이 수는 S를 결정했을 때그 S가 얘가 되어준다면 가능한 M이 7개다.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S가 되는 거죠. S가 12로 결정이 된다면 S를 12로 결정을 한다면 약수가 6개라서 약수가 6개고 음수 약수 중에 제일 큰거한개 합쳐서 가능한 M이 7개라고 말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S를 결정했어요. S가 뭡니까? 거슬러 가봅시다. S는 여기에 있죠. S가 12가 된다라는 말은 N은 2의 12승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최소값을 K니까 얘가 K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로그 4의 K 2의 12승이니까 얘 2의 2승 해서 지수가 밖으로 나가서 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